사실은 필러가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느냐, 어느 레벨에 있느냐, 어느 레이어에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총파로 봐서 그 분포를 보는 거예요. 만약에 근육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부분 마취로 거의 제거가 가능해요. 근데 근육 속에 있다거나 피부 바로 밑에, 피부 바로 밑에 막 깔려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수면이나 전신 마취를 걸고 한 2.5cm 정도 절개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제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걸 부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 근육 위쪽에 있고 뭐 한 군데 모여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한 7, 8mm, 1cm 정도 구멍 내가지고 총파로 보면서 기계를 통해서 긁어내고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긴 해요. 근데 대신에 염증이 재발할 확률은 조금 더 증가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뭐 흉터에 저희도 목숨 걸기 때문에 웬만하면 흉터를 작게 만들려고는 하죠. 근데 2.5cm 절개를 하게 되면 보통 밑선으로 절개를 하게 돼요. 보통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던 필러가 혹시 있다면 그게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려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짜주고 이러면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. 밑에는 봉합도 하지 않아요. 봉합을 못해요.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봉합해봤자 다시 다 열려요. 그래서 2.5cm 정도 놔두면 한 달 정도 놔두면 이제 이게 계속 질질질 나오다가 그 어느 정도 다 나왔다 그러면 살이 저절로 그냥 붙어요. 근데 흉터는 보기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흉터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흉터 교정술을 해서 일자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죠.